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모닝 브리핑을 통해 진행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마감 상황들은 어땠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이나 앵커, 마감 상황이 어땠나요? 네,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길이 많이 흐릴 것 같습니다. 출근길도 많이 흐릴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듯 했으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유럽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4,36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살펴보시면 0.53%가량 하락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닥스, 까크, 그리고 FTSE 일제히 다 하락 마감을 한 가운데 이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지수까지도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부터는 탄력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0.95달러에 장을 마친 모습이었고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되는 하락세로 장을 마치면서 1.9% 밀린 80.95달러에 간신히 80달러 선에 얹혀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짙어진 영향으로 결국에는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예,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장중 수차례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상승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 S&P 500은 0.33%, 나스닥이 0.28% 상승했고 특히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지수는 1.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지수에 포함된 6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중 9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EPS를 발표했으며 이것은 2012년 이후 실적 발표 기간에 나온 가장 좋은 기록이었던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오늘 업종별로는 항공과 운송업, 통신서비스, 제조, 부동산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와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고 WTI 원유 가격은 1.9%가 하락했던 반면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3.59%의 거래를 마치면서 3월 말 이후 최고 수준에 올라섰으며 달러 인덱스 역시 0.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구글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자사 제품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2.6%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9%의 상승세를 보였고 예상을 상회한 1.4분기 실적 발표로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이 3.9% 상승했으며 JP모건이 올 하반기 PC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종전의 30에서 35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PC 업체인 휴렛패커드의 주가는 3.7%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에서 한국의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모두 빠졌다는 소식 속에 미국 기반의 전기차 업체들과 관련 충전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의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으며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의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만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대상 차량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북미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대상이 올랐던 일본의 닛산을 비롯해 일부 미국산 전기차 역시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전반적으로 대상이 축소된 건데요. 보조금의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 쉐브롤레의 볼트, 포드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차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IRA는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4월 미국 제조업 활동의 척도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기업 활동 지수가 전달보다 35.4포인트가 크게 상승한 10.8을 기록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15를 대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며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4월 중 신규 주문 지수 역시 46포인트가 크게 상승한 25를 기록했으며 출하 지수는 37포인트가 상승한 23.9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판매 가격은 지난달과 같은 속도로 올랐지만 이 같은 강세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노동시장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향후 6개월 동안 기업 활동 여건이 거의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연준의 이 지표는 미국 지역 연준 보고서 중 첫 번째로 발표되며 미국 제조업이 올해 초 급격한 약세 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 중국의 재개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촉발된 신용 경색으로 인해 제조업 부분에 향후 피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증권사 제프리스의 매수 추천에 힘입어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주가가 오늘 1.9% 상승해 32달러 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프리스는 우버를 자사의 토픽 중 하나로 선정하고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56%가 높은 49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버가 지배적인 규모와 네트워크 효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는 또한 우버의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사업이 각각 1조 달러 규모의 잠재 시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면서 5%의 침투율을 가진 우버에게는 장기적인 성장 활주로를 의미한다며 우버의 음식 배달 사업이 2019년부터 22년까지의 회사 매출을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차량 공유와 우버이스, 화물 등 다양한 서비스와 지리적 다양성이 접근 가능 시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교차 판매 기회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3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45만 건의 착공과 141만 건의 허가 건수이며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인터액티브 브로커스, 존슨 앤 존슨, 록히드 마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옴니컴 그룹, 프로로지스 잉크, 풀턴 파이낸셜, 그리고 퍼스트 호라이즌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열린 만큼 이 실적까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마감 시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2,57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일 대비 0.17% 오른 수준입니다. 그 전날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과 연준 인사들 간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을 입으며 국내 증시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만 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체적으로 잠잠한 모습이 더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듯한 상승하긴 했지만 약간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결국에 오른 것은 주인공은 2차전지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는 대체적으로 다 오르는 편이었는데요. 또차전지라는 말이 어제 시장에도 적용이 될 만한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차전지를 제외할 경우에 코스피 수준이 2,450포인트가 진짜 지수다. 이러한 분석이 나올 만큼 어제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셋업체들은 일제히 조정을 받은 가운데 그중에서 소재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는 20일에 발표가 되는 만큼 이 테슬라의 실적이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주가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하면 최근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포스코 그룹주들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10.46% 오르면서 종가는 38만 2,500원을 형성해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그 상승권에 잘 머무르면서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8% 상승을 했습니다. 42만 3,500원의 종가를 형성해 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43만 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돌파해내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탄력을 조금씩 뱉어내는 모습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13.96% 오른 3만 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른 것은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리튬, 그리고 니켈 등 2차전지에 필요한 필수 소재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포스코 그룹주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이 포스코 그룹의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 관련해서도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철강을 감산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 철강 분야에서도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철강 분야에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필두로 철강주들까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철강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보시면 현대제철이 0.27%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고요. 나머지 중소형 철강주들도 일제히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동국제강 3.61% 올랐고요. TCC스틸 6%대 상승률 나타낸 가운데 KG스틸이 4.72%에 올랐습니다. 또 세아베스틸지주도 3.33%, 그리고 고려제강, 세아제강, 네, 세아제강 17% 넘게 올랐습니다. 그 밖에 대한제강도 3% 넘게 오른 가운데 포스코 스틸리온이 여기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29%로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방산 그리고 원전주들도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연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전일장에서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장에서도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를 열어지고 있는데 어제 무겁지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86% 오르면서 종가는 19,320원에 형성을 해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신기계도 4.15%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 간의 협력 소식이 중심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는데요. 우리 기술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356억 원 규모의 신한울 호기 원전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한 기대감까지 함께 높아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신한울 원전을 건설한다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기대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또 원전주는 주말 동안에 한국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상호 지식재산권 분쟁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 밖에 건설기계 섹터도 살펴보시면 방산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점차 갈수록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어제 종가 확인해보시면 3.79% 오르면서 76,60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주들은 이 폴란드의 국영 방위산업체인 PGZ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국내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체 PGZ의 세바스찬 흐바웨크 회장이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 수입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흐바웨크 회장은 이날부터 22일까지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AI 등을 방문을 해서 이들과 계약한 무기 생산 현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91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장을 마쳤습니다. 0.63% 상승하며 909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혼조세가 드러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전지주를 필두로 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NF가 0.8% 올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5.95%로 이번에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9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또 이렇게 뭐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보시면 EV 첨단 소재가 29.94%로 상한가를 달성하며 1,5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14일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는데 이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곧바로 상한가에 직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스코 엠텍도 포스코 그룹주들 사이에서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한 가지 섹터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게임주들이 어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메이드와 넥슨게임즈가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신작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위메이드가 3.53% 오르면서 55,8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다만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넥슨게임즈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5.54% 오른 2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신작 출시를 앞두면서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이 MMORPG 게임이 반응이 좋다는 소식까지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